잠을 자는 동안 10초 이상 호흡을 멈추거나 심한 코골이를 하는 질환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10명 가운데 8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게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잠을 자는 동안 이 코를 좀 심하게 고는 사람 가운데 이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우선 이 수면 무호흡증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걸 수면 무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게 1시간에 5번 이상 일어나면 질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5번에서 15번까지는 경증. 15번에서 30번까지는 중증, 30번이 넘어가면 아주 심한 중증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예, 네. 뭐 10초 이상 숨을 멈추거나 시간당 이러한 과정들이 5번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코골이라든가 혹은 뭐 시간당 5번,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것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될까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마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거나 예.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졸립거나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아, 수면에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잠을 자도 좀 잔 것 같지 않다, 개운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네. 그 최근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대부분 뭐 10명 가운데 8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원인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나이 50 전까지만 그렇고 50 이후에는 여성들이 좀 적게 나타났던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그 코골이와 무호흡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 더 많은데 50 전까지는 50 이후에는 여성분들께서 폐경을 겪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50 이후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코골이나 무호흡이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남성 호르몬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한다라는 건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 습관 가운데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내장 비만, 즉 복부 비만이죠. 복부 비만이 높을수록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해지고요. 대부분 한 50에서 60%가 이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술을 좀 많이 드셨을 때 코골이나 무호흡이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또 중요합니다.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간이 코를 고운다면은 자기가 코골 확률이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술, 비만, 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세 가지 요인, 비만과 음주, 가족력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잠을 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짧은 시간 숨을 멈추는 걸 보면 좀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호흡이 잠깐 멈춰도 괜찮은 건가요? 아, 이제 그 멈추는 게 5번 이상이 되면은 이제 한 기간적으로 5년에서 10년, 많게는 뭐 15년 이후에는 그 질병으로 와서 질병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질환인데 그 심혈관계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부정맥, 뇌졸중, 그다음에 심장마비, 당뇨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오기 때문에 젊었을 때 30대, 40대에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있으면은 그때 고쳐줘야지 60대에 가서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일찍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심한 각종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수면 무호흡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됩니까?
수면 무호흡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죠.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무호흡이고 기도가 약간 막히면 이제 고글인데요. 그 기도를 열어주는 게 일단 원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으로 주무시는 게 한 50% 이상의 수면 무호흡과 고글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옆으로 주무시는 게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양압 보조기라는 게 있습니다. 양압 보조기라는 거는 마스크를 쓰고 주무실 때만 쓰면은 바람을 불어줘서 기도를 열려줘서 원활한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것저것도 안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 대부분이 자신의 수면 상태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일 텐데요. 네네. 요즘은 또 1인 가구도 많은 상황에서 이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마름이 심하다거나 예. 아, 이유 없이 낮에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아, 이러면은 이제 본인이 아 혹시 내가 수면 질환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가 진단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아무래도 이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환자는 물론이고 좀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은 이 코골이 방지하는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자칫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양압기입니다. 네. 양압기라는 거는 그냥 그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골이나 무호흡이. 아, 이때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양압기로 가시는 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크게 그 양압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그 승인되지 않은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렇죠, 진단을 그렇죠. 받으시고 또 예.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몸무게를 정상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제일 많은 원인이 비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나 또 그 다이어트를 하셔서라도 몸무게를 정상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술도 적당히 좀 한두 잔 정도, 뭐 석 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드시면은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뭐 비만을 예방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척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골이가 심한 분들 혹은 입마름이 심한 분들은 한 번쯤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체중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평소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꼭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